일단 이걸 잡고 장비를 해서 뭐 도전을 하겠습니다. 야, 내려와. 살포시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우 예. 전설적인 드래곤. 그렇게 안다네요. 오우 야. 오우. 아 야, 뒤로 빼면서 그러는게 어딨어. 아 너 밀치기 안 맞구나. 움츠 정도 할줄 알았는데. 아 어우. 어우. 잡고, 아! 좀. 그만. 아, 곧 밀지 마. 때립니다. 어차피 달줄 않아요. 건설용 따위가. 됐다. 오, 웬일이야. 어,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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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가져가고. 아, 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생각이 없나 보네. 그 정도는 알아잡아야지. 그치? 그 정도는 알아잡아야지. 그치? 갈 길이 뭔데? 왜 금이 이렇게 세? 뭔데? 아, 아. 이것도 잡아주고. 아, 할머니한테 고생을 하세요. 가세요. 아우, 점점 늘어, 하나씩. 아. 죄송. 어, 야, 야, 야. 오큘러스 쓰지 마. 미친놈. 아, 왜 점점. 아니, 왜 한 명씩 늘어? 가만두지 않겠다. 써주면 움찔도 안하고 속도 빨라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다. 끝. 아, 그만해. 됐다, 됐다. 이제 가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바로 도전을 할게요. 너무 안일하게 레벨링도 안하고 도둑힘을 키웠는데 이번엔 다르지. 근데 티어를 끌어올리는 장비가 있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데미지를 먼저 올리는 게 낫겠죠. 세이브하자. 세이브하고 대장장이 포션 같은 거 없으니 그냥 올릴게요. 방패는 오르네. 비늘 3개 이것도 하나 있고. 아, 너 비닐이야? 에본이지? 그치? 그치?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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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고. 무기 나 이거 그게 없다. 아, 아 잠깐만. 개조 스톨 이거구나. 사용한다. 어, 넣는다. 이렇게 해서 무기도 올려줍니다. 드래곤 뼈 도끼. 어우 야 졸라 세죠. 갑니다. 139.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지. 엑자일. 엑자일은 뭐 기념품으로 이 정도. 이제 캐스트 모드 해보도록 하죠. 이 정도로. 이 정도 세졌으면 솔직히 다 이겼지. 방어력이 550. 예.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이기겠죠 뭐. 갑시다. 어디로 가면 되나? 어디로 가면요? 여기에요. 지금까지 캐스트 모드는 전부 다 인카운터 형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건 다릅니다. 이건 내가 가서 특정 몬스터 잡고 거기서 풀어 나가야 돼요. 여기 골든 글러브. 골든 글러브? 골든 글러브? 여기 첫 번째 퀘스트 보면 여기 있어요. 예, 승천의 신봉자. 얘를 잡으면은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잡고 잡고 밀고 잡아주고요. 얘를 잡고 여기에 두 개가 나오죠. 세 개가 나오는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잼런트와 피 각인이 있습니다. 이 잼런트는 이 모드 전용의 파괴 마법이고요. 보시면
그러면 먼저 이거 먼저 보죠. 공격 3강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모드예요. 이런 식으로 마법이 생기는데 솔직히 별 필요 없어요. 써보니까 어이 센데? 어, 졸라 센데. 잠깐만. 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피의각인이라고. 이게 퀘스트를 시작하는 모드죠. 아, 위대한 승천. 그대는 아키레피에서 태어났으니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리라. 오직 그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대만이 우리에게 의지를 부여하니 우리는 그대란 존재의 티끌에 불과하리. 점점 그림이 변하고 있죠. 왼쪽에 우리는 자신을 그대의 사상 안에서 재생하리. 왜냐하면 그대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대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니. 부여하니. 아,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부디 우리를 인간들의 세계에서 끌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도 승천의 안에서 걸어가리라. 아음, 물맛이었구만. 그리고 어리석은 나인 디바인의 신봉자들을 그대의 왕국에서 추방하리. 그들을 불에 잠기게 하리. 그리하면 칭송받으리라. 우리는 노래하리라. 여기 나인 디바인이 나오는데 저는 전작을 안해서 모르는데 오블리비언에 나오는 DLC에 나오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단이라 그러는데 저는 비질런트에서 처음 그걸 알게 됐죠. 오마주를 해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 의외로. 잠깐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게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일단 잡고 여기 나온다 그랬거든요? 왜 안 나와? 여기서 퀘스트 위치가 나온다 그랬어요. 나오라고? 아니 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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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아, 여깄네. 영원의 여명. 여기 이거예요. 아, 여기 나오죠. 위대한 승천한자. 잠깐만, 다음 장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위대한 승천한자, 그대의 힘은 얼마나 거룩한가, 그대의 의지는 얼마나 고명한가, 그대에게 보내온 드래곤, 즉 그대가 당신이란 존재에게 인도하는 종원의 사절이리라. 그것을 대지 균열을 파괴하는 우리를 영원한 여명으로 인도하니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공허와 하나가 되리라. 나는 그대의 재단을 여행하리라. 그곳에서 나는 그대의 구원의 방주와 벗이 되리라. 내가 그저 기원하는 것은 그대가 내게서 승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리. 그대의 미천한 하이 뭔 소리야. 여기 보시면 떠있죠, 맵에. 어, 저기 끝에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아, 내 마우스가 지금 안 움직여서 이게 떠있는 게 내 마우스가 아니에요. 저기 지금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는 데서 오른쪽으로 두 칸 넘어가면 선돌 모양이 보이죠. 저게 내 생각이 맞다면은 그거예요. 말의 운명석. 무게 50인가 100 늘려주고 무게 가볍게 해주는 여기에 있는 거였죠? 여기 있네. 신비한 재단. 이리로 가면 되나 보네요? 되게 간단하네? 아아, 좋아. 드래곤 얘를 잡고. 아, 비스트 밭. 어, 야, 오, 아, 어, 자, 오, 오, 잠깐, 어, 분명 체력이 1300이 넘는데, 어, 입구에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곤란한데, 어딨니?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해치울 방법이 있죠. 내리고 이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못 움직이게 해야 돼요. 오야, 잠깐만 잠깐만. 어, 일단은 아, 레이아가 나름 버텨주네. 역시 NPC야. 이건 또 안 쓰는데. 이거, 아, 이건 브레스 형식이 아니라 드레이몬 메가파이어 쓰듯이 날려버려서 막을 수가 없어. 어우야. 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아니 미쳤나 이게 너무하잖아. 아 나 레벨 100이라고. 아니 아니 내려오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은 타겟팅을 풀어주고 이게 범위 공격을 하니까 브레스가 좀 터지는 게. 내려오라고. 쟤는 뭐 드래곤 척살도 면역이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어 잠깐만. 그래 신장이 그래 아니 내려오시라고요. 이게 내려오자마자 방패를 한번 밀고 바로 써야겠다. 3단계로. 아니 지금 진짜 바로 이거 쓰라고. 3단계 먹였어요. 아하 일단 공중에서 쏘는 모션은 오우야 오. 어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요 국가요. 아니 그거 맞았으면은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피부막을 쓰고 가야겠다. 아야 그래 정확했어. 정확한 타이밍. 안 날아가죠? 아니 정신 나가셨나봐. 알드윈이 짭도 안 되는데. 일단 일단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 방에만 안 죽으면 될 것 같아. 입구에서부터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때리고 어우씨 거의 한 방이거든요. 이거 브레스 다 맞으면은 한 콤보로. 우리 레이아가 잘 버텨주는 게 신기하다. 저런 괴물 상태로. 이리와. 아니 글로 가시면 내가 어떡하. 갑자기 또 체젠 믿고 또 시간 끄는 거죠. 영악한 드래곤인데 어디 해보자고. 체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끌리면은 아주 성가셔져요. 때려야 됩니다. 야 잠깐만 낙이 한 대 맞고 이러면 어떡하냐? 아 둘을 넘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하나가 안 죽어. 아이 에이 또 에바 참치시다. 또 에바 참치 꽁치시다. 이게 풀이 됐을까? 아니 아니 반칙을 자연스럽게 반칙을 하는데 얼음방패 쓰고 니가 부리면 난 얼음이지. 얼음방패 쓰고 때립니다.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일단은 내가 굉장히 낫습니다. 어이가 없네. 아 잠깐만 에보니 워리어를 데드서를 해서 와야 되나? 드로피스 내려와. 내려오실래요? 아우 진짜 나 왜 죽는 건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지.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완벽히 만들면 야 나 한번 좋대 봐라 이런 심보로 만든 게임이 있는데 이게 그거네요. 그래 누가 얘기 좀 해보자고. 가까이 있기만 해도 이렇게 뒤지게 맞으면 어떡합니까? 잠깐만요 레벨업 찬스가 있어요. 오! 지금 이 순간
잠깐만. 걸레짝처럼 됐는데? 아니 입구 컷 당하면 안 돼. 아니 입구 컷 당할 만큼의 그 식은 아닌데. 아씨. 내 초사이언 모드를 괜히 뺐네. 초사이언 모드 넣어서 초사이언으로 싸워서야 되는데 괜히 뺐구만. 마저가 너무 안 돼. 마저 일단은 이거 올려서 체력을 써. 생명력 올려줍니다. 아 자원 차단 이것도 중요한데. 회복 마법 회복으로 필요가 없고 파괴도 안 통하고 소환 해볼까? 소환이라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데드셀을 빼겠습니다. 어차피 데드셀 안 먹힐 테니까 이쪽 애들. 얘를 두 가지가 있어요. 드레모라랑 폭풍이 있는데 얘 화염저항 당연히 높아 보이니까 폭풍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뭐 사는 게 먼저인데. 너 7번 하나 둘 아하 잘 버텼어. 웬일로 에센셜 바로 걸렸죠 우리 레이아씨. 하긴 내가 지금 레이아보다 체력이 높을 거예요. 전세이긴 한데 내가 너무 좀 누워있죠. 레이아가 몸빵 해주고 소환수도 몸빵 해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안일라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내려와. 아 잠깐만 거기서 쏠 건 아니지? 그 높인데? 그치 아니지? 쳐다보는 거지. 그치 에. 양심 있어야지. 그 높이 쏘면은 뭐 활도 못 쏴. 아 겁당진 녀석. 그런 데 있나. 체력이 너무 안 달아. 대체 젤이 더 빠른 것 같아. 어떻게 되는 게 아 용어 쓰라고. 또 그래 계속 밀면서 내가 데미지가 나오긴 하니까 나오긴 하는 거지. 그래 내려와. 이거는 아 제 데미지가 물리로 들어가는 건지 마법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대처가 안 돼. 건방까지 해주고 나 투원 돼있지. 어디 가세요 진짜. 아 내려와. 재산날이야. 또 간다. 그럴 줄 알았지. 또 체제하러 가는 거죠. 체력 좀 받았다 싶으니까 앞서 보니까 좀 간다 이거지. 가서 아 바로 쳐줍니다. 치라고. 그래 쳐주고. 그래 잘 되고 있어. 용원 움찔. 아우 야 밀고. 어 좋아 잘 되고 있어. 지금 내 냉기망토가 불을 꺼주고 있나 보네. 딜이 바뀐다. 올라가 이제 올라가도 돼. 올라가 그래. 아 좋아 순조로워. 아주 예 순조로워요. 예, 빠지긴 했으니까. 가서 때려. 오 깜빡 봤어 좋았어. 모션 캔슬. 모션을 보이지 않는. 너무 빨라서 모션조차 보이지 않고 날 타격 했는데. 오야 야. 아. 내 드래곤 하나를 이렇게 오래 잡을 수 없는데. 어디 간 거야? 야. 나 아직 입구야. 빨리 나와. 어디 갔어 얘? 얘 잡아야지 입구 열리는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써 있었는데. 어 그냥 갈 수 있네?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야 못 봤냐? 드래곤 없어졌어. 이거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 내가 듣기로는 드래곤을 잡고 한다 그랬는데. 아휴 몰라. 아 여기 오네. 이지 같은 똥 채우고 갔어.
좋았어. 아우 미친놈. 아우 여시가 필요할 거예요 쟤한테. 이런 데 있는 의미가 있겠지. 걸고 하나 둘 셋. 날개를 쳐.